대한민국 경기도의 K컬처 산업을 선도하는 콘텐츠 진흥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이 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4개 권역에서 이러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 지역 경제, 사회,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시장의 중심에 경기 활성화, 고용 기회 창출에 이바지하는 경기 콘텐츠 진흥원의 남부 권역 센터가 있습니다. 경기 콘텐츠 진흥원 남부 권역 센터는 ICT와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을 위한 콘텐츠 창작자 지원, 초기 스타트업 지원, 도내 콘텐츠 기업 지원을 통해 매년 평균적으로 160건의 창업, 450개의 일자리 창출, 3,272건의 스타트업 지원, 그리고 33,075명의 공간 이용객 성과를 달성하며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의 주인공, 남부권역센터의 대표 스타트업들을 만나볼까요? 첫째 주인공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인프랩입니다. 인프랩이 운영하는 IT 교육 오픈 플랫폼 인프러는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등 2,900여 개의 직무별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설립 초기부터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 지원을 받은 인프랩은 2022년에 거래액 193억 원을 달성하고 2023년에는 이용 수강생 119만 명 이상, 2,700여 개 기업과의 제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프랩은 대표 서비스 인프런을 통해 누구나 지식 공유자가 되어 IT 산업 분야의 직무 지식을 콘텐츠화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콘텐츠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꿉니다. 둘째 주인공은 2016년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청년창업 스마트 2030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하고 2019년에 넥시드 펀드 투자 지원을 받았던 그린모션입니다. 2016년부터 건스트라이더를 필두로 꾸준히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그린모션은 로닌 더 라스트 사무라이 다운로드 수 1,000만 명 돌파를 계기로 크래프톤의 독립 스튜디오 형태로 인수되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까지 성공한 그린모션은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주인공은 2020년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의 위키팩처링 캠프에 참여하여 제품 디자인 고도화 지원을 받았던 링크플로우입니다. 링크플로우는 세계 최초로 360도 영상을 지원하는 넥밴드형 카메라 넥스360과 피트360을 자체 개발하여 웨어러블 무선 영상 전송 장비를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링크플로우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어 2023년 누적 투자 금액 약 250억 원으로 시리즈 B 브릿지까지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방산 혁신 기업 100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링크플로우는 삶의 가치를 더하는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의 아이디어, 경기의 콘텐츠가 세상에서 크게 꿈을 펼칠 수 있게 경기 콘텐츠진흥원 남부권역센터는 경기도의 ICT 융복합 콘텐츠를 항상 응원합니다.